자, 프랑크푸르트에서 6박을 하고 드디어 오늘 베를린으로 출발합니다. 여기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입니다. 아, 이 열차는 지금 베를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베를린으로 가는 열차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등석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등표를 가지고 2등석에 앉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베를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대단히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차가 프랑크푸르트에서 2시간 정도를 달려왔는데요. 밖에 보이는 풍경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큰 산은 보이지 않고 구릉지에 목초지 밭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 넓은 땅덩어리에 이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 1등석에 앉지 못해서 2등석에 앉았었는데요. 아, 지금은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중에 정차한 역에서 아주 좋은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 이곳은 노약자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칸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1등석보다 더 넓고 쾌적합니다. 아, 밖은 파노라마처럼 아주 넓은 농지가 펼쳐져 있고요. 반절은 2등석에 앉았고 반절은 1등석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가니까 평균적으로는 1등석에 앉은 거나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는 산악의 라인강을 따라 기차가 왔다면 여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은 평원지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보는 경치는 룩셈부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 올 때 라인강변을 따라 좋았습니다. 이제 베를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베를린 남역에 내릴 예정입니다. 정말 넓은 평원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물은 기차에서 주는 물입니다. 식당칸에 가면 이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은 공짜로 주네요. 아까 지나가는 아줌마에도 세 개를 들고 갑니다. 자, 독일의 물은 오네라는 뭐라고 그랬죠? 오네. 이게 있으면 순수한 물입니다. 생수를 독일어에서는 오네 콜렌조이레. 오네 콜렌조이레라고 말합니다. 앞에 오네만 기억하세요. 자, 남역에서 내려서 이제 분데스플라츠로 가겠습니다. 분데스플라츠에서 내리면 우리 숙소가 가까워집니다. 이제 S-Bahn 타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베를린 남역에서 S-Bahn을 타고 지금 분데스플라츠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있는 거.
어디요? 아, 하고 유학생들도 살고 막 그런다고 하던데. 어, 유학생들이 뭐 살기도 하고. 평은 좋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가는 게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걸 모르죠. 이거는 이제 민박이니까 저런 건데 일 건데 over there, yeah, corner, yeah. Yeah, this is Badensche. Next one. The next traffic light. We turn and then off other side. Yeah, I see. 다 왔네 이제. 어. Oh, it's beautiful sky. 진짜 하늘이 대단하다 대단해. 하늘빛이. 아, 지금 베를리너 민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측으로 턴하면 바로 베를리너 42번지 베를리너 민박이 나오겠습니다.